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그 헤딩이 좋아졌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패치 후에 헤딩의 정확도가 소폭 상승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크로스 하면 또 누굽니까? 크로스 가장 많이 해본 남자, 피파에서 월등하게 크로스를 가장 많이 해본 남자, 바로 제 포버지 2호가 한번 크로스 얼마나 헤딩이 상향이 됐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오, 야 잠깐만, 진짜 패스미스 안 나는 것 같은데? 템포 개빠름, 템포 개빠름. 뭐야, 템포 개빠른데?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이 있는데? 뭔가 쭉쭉 뻗어나가고 쭉쭉 드리블도 그렇고 드리블도 뭔가 되게 자연스러워졌어. 테스트 때 딱 느꼈던 그 감은 그대로 있긴 하네. 오? 아, 와, 이것도 안 뺏어진다. 원래 저 정도 거리에서 방금 후익골에서 다 패스 차단하려고 태클 뻗었잖아요. 우리 저 정도 거리에서 하면 좀 이상하게 됐거든? 맞다. 어? 내가 잘못한 건가? 아 근데 이거 태클 범위는 확실히 좁아진 것 같긴 하다. 태클 범위 봐, 좁아졌어. 방금 앞에 달리잖아. 좁아지긴 했어 태클 범위. 우와! 야, 뭐야 방금. 잠깐만, 나 이걸 LMRM을 써볼게. 크로스 더하기 위해서 LMRM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! 음바페 헤딩 꽂았어 저분. 아! 비켜. 오, 이거 헤딩이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 경합 상황에서는 헤딩이 안 되게끔 딱 돼 있네. 적당한 것 같은데. 완전 경합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좀 잘 못 따게 돼 있잖아 지금 보면. 뭐야 씨발, 요 커브가 왜 커브가 120이 넘어버리니까 저기서도 밖으로 나가버리네. 은바페는 들어가는 게 맞았어. 왜냐면 수비가 아예 경합을 하지는 못했어. 오! 슛도 괜찮다. 오! 야 이제 헤딩 정확하게 간다. 헤딩 프리헤드에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. 이 정도로 프리헤드에서 정면으로 뜨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지. 차라리 골키퍼가 막는 걸 만들어. 차라리 그게 맞지. 그래 차라리 이게 나. 헤딩 막 멍청하게 가느니 안 들어가더라도 골키퍼한테 저렇게 향하게 가는 게 맞아. 헤딩이 전술 한번 바꿔가지고 크로스를 좀 많이 해볼게. 자 가자. 와 많이 좁아졌다. 오 이건 뜨네. 이 헤딩은 좀 뜨네. 방금 헤딩이 좀 너무 셌나봐. 패스미스 안나니까 나 이제 길게 패스로 바꾼거거든. 오 좋은데. 아 헤딩 갑니다. 헤딩 가요. 질라탄 많이 올랐을까? 질라탄 있어야겠는데. 나 지금 방금도 만약에 질라탄 있으면 헤딩 다 꽂았을 것 같아. 전술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. 왜냐면 패스미스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긴 패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.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.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혼합 패스에는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더 사이드 쪽으로 많이 찢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LMRM보다는 LMRM 넣고 긴 패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. 크로스 한번 올리러 갑니다. 되네. 아 헤딩 되는데 헤딩 스탯이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.
이거 질라탄 이런 애도 꽂을 것 같아. 되는구나. 그래. 그래, 이런 거는 차라리 저런 게 헤딩이 못 닿아야지. 저런 게 있잖아. 저런 거 방금 나 슛이었어요, 방금. 저렇게 가는 게 맞아. 수비랑 같이 경합했잖아. 그리고 요런 건 괜찮다고. 근데 확실히 드리블하고, 이거 봐봐. 수비 범위가 좁아진 게 확 느껴져. 태클 뻗을 때 봐봐요. 태클 뻗을 때, 확실히. 확실히 그 좁아진 게 느껴져요. 많이 느껴지네. 많이 느껴져. 오, 많이 느껴져요. 태클 확실하게 뻗어줘야 돼. 이제 막 앞에서 대기만 하는 건 안 돼. 가서 뻗어줘야 돼, 이렇게. 뻗어줘야 됩니다. 가까이 붙어줘야 되고. 자동 수비가 되긴 하거든요. 자동 수비가 되긴 하는데, 완전 가까이 붙어줘야 돼. 그래, 발동이 되네. 선수가 이렇게 붙어야 돼. 오, 안 뺏어지는데? 방금? 눌러야 뺏어지는데, 방금처럼? 수비도 이제 실력인가? 그 기다리는 수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. 그냥 가만히 바깥만 놓는 사람들. 이런 거 안 돼야죠. 예. 야프스타마고 붙는 게 안 돼야죠, 안 돼야죠. 안 돼요. 인정합니다.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. 오, 이거 붙기만 하면 안 뺏어진다. 아, 체감 존나 좋은데, 진짜? 와, 이거 봐봐, 이 드리블, 여러분들. 이 드리블 봐봐, 이 드리블 된다니까, 이거 지금. 공격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. 진짜로. 이 어차피 프로게이머들은 수비가 이렇게 바뀌어도, 전략으로 바뀌어도 분명히 프로게이머들도 어려워질 거거든요. 그 프로게이머들 그거거든. 게임 존나 많이 해서 적응이 나가거든. 적응이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요. 이런 거야 호로쭈. 자, 일단 여러분 이제는 크로스만 하지 않을게요. 크로스만 하지 않고 이제 어떨지 좀 볼게요. 드리블도 좀 쳐보고. 이게 수비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할 거야. 엄청 힘들어요, 진짜로. 수비 못하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. 근데 그게 맞잖아, 여러분. 맞잖아. 수비 못하는 사람들 수비를 못하는 게 맞지. 왜 자동 수비 올려서 계속 수비를 잘하게끔 해주냐고. 그건 아니잖아요, 그죠? 크로스만 하진 않고 ZS도 좀 섞어주고, 이렇게 ZS도 좀 섞어주고 게임답게 한번 해볼게요. 게임이 되게 저 지금 재밌어졌거든요. 게임 재밌어졌어. 뭔가 패스도 잘 되고. 아, 이거 좀 셌어요. 크로스가 좀 셌어요. 예. 나 이거 에이패스도 잘리는 거 존나 스트레스 받았거든.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뺏기는 거. 저것도 겁나 스트레스였는데. 그래서 에이패스 하는 게 무서웠거든. 나 원래 에이패스 진짜 맛있잖아. 이런 거. 딱 떨궈주고. 이런 플레이. 이런 거 존나 많이 하는데. 이런 거 안 되는 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, 이제는 되네. 근데 이게 수비가 뻗지도 않았는데 뺏기고 지랄하니까 굉장히 게임하기 싫었어. 이런 에이패스 주고 또 떨궈주고. 그리고 게임 템포가 좀 살아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맞잖아요, 그죠? 에이패스 그냥 좀 쓰지. 아마 그림 같은 골이 정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. 그림 같은 아트적인 골. 이툭 주고, 떨궈주고, 패스 주고, 다시 한 번, 이렇게.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 좀 그림 같은 골이 나오고 게임 템포도 빨라지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했었어? 혼나야지. PK 안 주나요? 크로스는 기존 크로스는 좀 비슷한데 헤딩이 조금 소폭 상향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조금 실험을 해봤는데 제 팀의 선수들은 강력한 툭백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톱이었어요. 강력한
강력한 뚝배기를 가진 투톱을 구단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한번 써보면 과연 어떨지 한번 이 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팀에 다비드 트레제게랑 파트릭 비에이라 MCC는 금카 있어요. 그리고 일단은 호날두랑 트레제게를 보면 여러분들 이 선수가 속력이 빨간맛 다 나오고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헤더가 일단 132, 125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점프가 131, 131이에요. 와 몸싸움 130, 122. 이게 지금 헤딩이 안 된다라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. 그냥 쭉쭉 한번 가보자고요. 그래 이런 그래 되네. 와 찍어버리네 이거. 야, 크로스 올리는 사람이 비에이라면 안 되잖아. 비에이라는 크로스 아 진짜 MC니까 한번 올려볼까? MC 금가니까. MC 금가니까 한번 올려볼까? 올라. 우와 뭐야? 큐 누르고 큐 떼고 A. 와 그래 헤딩이 좀 잘 돼야지 이렇게. 그래 크로스가 돼야지 이렇게 심리전도 하고 좋지. 뭐야 일단 가봅시다. 자 이렇게 한번 써봤고 확실하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팀과 강뚝을 가진 헤딩 스탯이 높은 선수는 확실하게 위치도 잘 잡고 마무리까지 좀 잘 해주는 걸 느꼈어요. 이 스탯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타점도 확실히 달랐고 뭔가 다름이 느껴지네. 이렇게 좋은 선수들 강뚝 있고 이런 선수들은 확실히 다른 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.